원진성형외과 김규희입니다. 원진성형외과 정지현입니다. 원진성형외과 이선구 원장입니다. 원진성형외과 김수원입니다. 원진성형외과 손율입니다. 10년 전에만 해도 겨드랑이 절개, 유륜 절개 두 가지 방법을 제일 많이 썼었는데 밑선 절개 수술 방법이 동양인은 흉 때문에 그렇게 수술하면 안 된다는 게 통념이었거든요. 그런데 누군가가 시작을 했고 바람이 일듯이 굉장히 많아졌고 받아들일 정도로 희미하게 흉이 남더라 하는 게 컨펌이 되니까 이걸 밑선 절개 수술하는 게 겨드랑이보다 더 많아지는 추세가 됐는데 내가 수술한 환자가 가슴 만족을 하지만 그 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수술하는 사람도 사실은 마음이 편할 수 없기 때문에 흉에 대한 것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. 저는 물방울 보형물에서 이제 라운드 스무스 타입으로 이제 바뀌는 시점에서는 밑선으로 선택하는 게 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하면 아무래도 처진 사람을 조금 올리려면 듀얼 플레인 이중평면 방법을 조금 레벨을 올려야 되거나 수술적으로 테크닉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야지 아나토미컬 모양의 그런 장점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무스 타입은 이게 포함하지 않으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 좀 내려가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을 해서 밑선의 그런 니즈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밑선으로 하면 마음이 편하죠.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다 관리를 하니까. 그런데 밑선이 결국 어디서 완성이 되느냐. 처음 수술 직후에는 그 자리가 밑선이 되지만 두 달, 석 달 후에 이게 조금 더 내려갈지 아니면 올라갈지 이게 변화가 생기는 거에 대한 거를 감수를 해야 되고 생각보다 피부가 잘 늘어나서 조금 내려가는 경우에는 흉의 위치가 가슴을 타고 올라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굉장히 불평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밑선으로 수술할 때는 제 생각에는 체질적인 피부의 캐릭터를 잘 판단을 해서 보형물이 더 내려가지 않도록 강하게 봉합을 해서 막아줘야 될지 조금 루즈하게 해서 피부가 늘어나는 걸 유도해야 될지를 예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왔던 경험과 그런 걸 가지고 최대한 예측을 하고 절개 위치, 봉합 정도도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20년 전에 저희가 처음 수술 시작하고 이랬을 때는 200cc가 안 되는 보형물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니까 가슴을 확대를 하고 나도 밑선 흉이 그대로 보였죠. 정면에서 내가 거울을 보면. 그렇지만 최근에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350cc 전후의 보형물이기 때문에 C컵 정도 만들어 놓으면 내가 서서 거울을 볼 때는 밑선 흉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밑선들을 선호를 하는데 이거는 의사들이 분명히 비후성 반응이 생기는 체질의 환자한테 밑선을 계속 주장하는 건 의사로서 하는 일이 아니고 환자의 체질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가장 적절한 절개선을 선택해주고 여러 가지 수술 방법에 대해서 의사가 숙달되어 있어야 되겠죠.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. 아까 김규희 원장님 말씀처럼 손을 많이 대야 되고 여러 가지를 컨트롤해야 되는 환자분의 경우에는 설명을 하고 가급적이면 밑선 쪽이 훨씬 유리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그렇지 않은 젊은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옅어지지만 객관적으로는 양호하다 하더라도 내가 신경이 쓰이면 그건 상당히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흉터가 생겼을 때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부위인가를 환자분한테 저는 선택권을 주고 흉터가 나빠졌을 경우를 가정하고 절개 부위를 선택하라고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.